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세진! 아, 여기가 인도네시아 음식. 사실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은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생소하긴 하죠.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이 예전에 그 2011년에 그 CNN에서 선정한 세계 음식의 베스트 1,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당뇨리가 많습니까? 당뇨리가 많죠. 왜냐면은 인도네시아 국가가 종교가 이슬람 거의 95%라서 예, 돼지 아무래도 예, 돼지를 못 먹어서 닭이랑 닭을 많이, 예, 닭을 많이 먹죠. 아,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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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두 분이 네. 성공한 요식업. 네. 아, 그래요? 아시잖아요. 네. 수환이 형님은 한계가 아니었잖아요. 와, 수환이 형 몇 개 해요? 저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매장 세 개였는데. 지금은 제일 힘들어서 두 개는 뺐고요. 하나만 있어요. 네. 싱가포르 식당이랑. 아, 싱가포르 식당이요? 네. 싱가포르는 네. 진짜. 말이 싱가포르 식당이지 그냥 동남아시아 음식이 다 섞여 있는. 비슷한, 예, 비슷한 느낌들이 많으니까. 인도네시아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음식과 싱가포르 대표 음식 뭐 크랩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어서 그냥 싱가포르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다른 거 뭐 또 하나 뭐 하신다고요? 저희 닭발집. 닭발집? 노현동. 논현동이요? 닭발집? 어디요? 야~ 저 진짜 닭발 좋아해가지고 논현동 닭발집 다 가봤어요, 진짜로. 그 논현 먹자 쪽이야? 옆에? 조금 이쪽으로. 거기 맛이 그냥 그렇던데. 우리 안 와봤을 거야. 지금 약간 경계를 하시려고. 아가. 근데 제가 국물 닭발 좋아해가지고 국물 닭발 하는 집 다 가봤어요. 진짜 웬만한 집 내가 다 가봤어요. 국물 닭발. 있어요. 있죠? 맛은 그냥 그렇죠. 아니 저기 아이고, 베트남도 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맛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신지. 오늘 싸울 것 같은데. 강남점 이제 곧 아, 네. 네, 오픈하신다고 들었. 근데 이게 뭐, 진짜 강남에? 응, 강남시 강남에. 와, 대박이다. 완전 성공하셨네요. 우리 강남시가 요즘 사업병이 걸렸어요. 왜냐면 건물주니까 돈을 쓰다 쓰다가 이제 남으니까 사업을 해야겠다고 그래,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많은 형들이 하니까 좀 궁금하니까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사업하고 그럼 꼭 남의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이 형 돈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지 뭔가 자주 나가고 열심히 하고 더 빠지게 되지. 남의 돈 갖고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남시 사기 좀 못 치게 해주세요. 사기는 챙겨줬어요, 저 지금. 사기병 남의 아니, 돈으로 자꾸 아니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치킨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아, 저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아, 뭐 시키고 같이 일단 진짜 닭발에 대해서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아, 예, 나중에 진짜 닭발 좋아하고. 누나는 본업이 뭐예요? 누나는 본업이 욕하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하고 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한분한분 두 분에 대해서 일단 뭐 좀 시키고 잘 알. 아얌갈리가 동남아 아얌이 인도네시아 말로 그냥 닭이어서 아얌 들어간 음식은 다 닭이 베이스인. 예. 그럼 아얌갈리를 하나 시키고 미고랭. 미가 인도네시아 말로 국수. 고랭이 볶음. 아, 말 그대로 면볶음? 예, 면볶음이에요, 그냥. 괜찮다. 저희 메인 치킨 마스터입니다. 아우, 세상에. 시험을 보고 토론을 통해서 선출을. 메인 치킨. 여기 닭꼬치도 있다. 삿대 아얌. 닭꼬치 괜찮다. 닭꼬치? 꼬치 먹어보자. 꼬치 먹어보자. 왜냐면 네. 우리도 이제 신메뉴로 이제 닭꼬치하고 꼬치. 모든 포커스가, 예, 사업에. 근데 여기서 음료수는. 네? 도움 좀 드릴까요, 제가? 네네네네. 누구신데요? 들어갈까요? 음료수를 같이 아, 좀 음료수는 떼보똘이라고 떼보떨이 예 떼보틀 떼보틀 네 이게 자스민티예요. 자스민티 너무 좋아요. 너무 이게 더 좋아요. 약간 좀 아 인도네시아식 네 인도네시아식 음료죠. 그리고 맥주도 굉장히 어울리겠죠. 네 맥주는 이제 동남아 맥주를 위주로 좀 해놨고요. 아니 요새 오프닝 때 거의 맥주를 시키는 이 사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희는 매주 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 세상에 진짜로 먹어요? 먹는 네. 좀? 네. 오늘 맥주 먹고 욕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저. 아니, 근데 진짜 나. 쌍욕해도 돼요? 저 진짜 근데. 안 거스르고. 아니, 근데 진짜 저 소원이에요. 근데 사실 강남 씨가 해달라고 안 해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고. 이 형이 방송하면서 나한테 욕 허벌라는 거 아니야? 떼보틀 드실 분은 또. 떼보틀 먹죠? 저 떼보틀. 얼음 가득 넣어가지고. 네. 떼보틀가 뭐죠? 떼보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서. 아, 그거 뭐지? 아우. 이렇게 욕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니, 욕 먹을만 하네. 아, 그날.
방금 얘기했는데 뚝 까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궁금한 게 두 분이 얼마나 이 치킨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지 그런 얘기 해보시죠. 궁금해요. 그런 얘기 해보시죠. 네. 누나는 치맥보다 그 치킨에 소주를 더 좋아해요. 질소? 아, 질소. 와, 왜냐면은 치킨에 고수만 가능한 건데. 네, 아니, 고수라기보다는 아저씨라는 네, 제가 좀 아재 입맛이에요. 너무 거하지 네. 않아요? 거기 약 뭐 치킨에다가 맥주 막 배 막 부르잖아요. 어? 배가 불러요, 그게? 저는 치킨도 배부른데 맥주도 배부르고 막 배 엄청 부르지 않아요? 저는 맥주 마시면 쑥쑥 내려가거든요. 아, 그래도 사람마다 차이가. 예, 숙변약처럼 쑥쑥 내려가요. 아이고, 그럼 먹어줘야지 뭐. 형 치킨 드실 때 맥주? 나는 맥주. 형 많이 맥주. 안 드시죠, 근데? 뭔가. 아니, 술 좋아해. 아, 술 좋아해. 맥주도 그냥 맥주 먹다가 소맥으로 바꾸든가. 아, 누가? 조금 배부르면 덜 취하는 거. 형 항상 날씬해, 너. 아양고에 나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진짜 통치킨이구나. 우와. 색깔 무서워. 이게 닭이 한 5호에서 6호 정도 돼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저희 마스터가 이렇습니다. 나오면 오버랭이고요. 그 위에 고수가 올라갈 거든요. 와, 근데 이게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건 아얌 깔리오 나왔습니다. 파리 닭고기 스튜 같죠. 아, 닭고기 스튜. 요거는 밥이랑 같이 이제 밥이 좀 이따 나올 건데요. 네. 밥이랑 국물을 몇 숟갈 밥이랑 떠서 파리 같이 이렇게 살짝 비벼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삿대. 네. 삿대. 네, 닭고기 소스랑 같이. 와. 와. 진짜 인도네시아 국민 길거리 음식이죠, 이게. 아, 이게 잘 먹겠습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챙겨 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맛있다. 맛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진짜 멋있어요. 진짜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저희는 잭스키스의 팬 그... 네. 네. 저희 다 연배가 비슷하지 않나? 연배가? 강남이라 해서 다 비슷해요, 저희는. 저희는 다 비슷하고. 형님 데뷔하실 때 저는 거의 초등학생. 조금 형님... 누나 그런 얘기를 누나 해. 계시잖아, 누나. 뭐 누나요? 어, 누나는... 아, 누나 나이 가본 거 말고 빨리 진짜 나이 몇 살이에요? 아, 근데 나이가 무섭다. 프로필 나이 말고 진짜 나이가 뭐야? 아니, 저, 뭐, 진짜네. 그럼 누가 보면 무슨 되게 엄청 많은데. 저 같은 나이에요. 네. 80이에요, 80. 아, 제가 아, 프로필 나이 봤대. 82로 돼 있던데. 아! 옛날에. 아, 뭐야? 진짜 옛날에. 나이 왜 감춰? 내가 감춘 게 아니고. 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초반에 저기 개그할 때. 네. 거기서 그 이사님이 그래, 그 잘 모르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두 살 언니 뭐하러 뭐 바꿔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냅뒀어요. 내 사람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제 또래 같이 보여요. 괜찮아요? 예쁘다, 뭐. 괜찮아요? 지금 느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담백한 거 먹으면 맥주보단 소주가 딱 생각나요. 그렇지? 완전 소주 한 잔에. 아, 진짜 처음으로 소주 하나 주세요. 저희 한 잔만. 아, 여기 있어. 뭐야, 이 누나? 아, 여기 있어. 아니, 저기. 저 뭐야? 아니, 바꾸는 거, 이 누나? 앉아 먹은 거야? 여기서 가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치킨 먹는다고 하니까. 아니,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서 입에 이 맛만 보자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나 이거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저는 다 좋은데 왜 모가지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닭 먹을 때 닭 모가지 없으면 되게 모가지 없어요? 모가지 살이 뭐가 있어요? 아니, 목 부위는 사실 먹을 게 없어서 되게 선호가 많이 되진 않는데. 잘 못 튀기는 집에 가서. 잘 못 튀기는 집에서 먹어서 그래요. 근데 잘 튀긴 집은 목에 살이 그대로 있어요. 껍질이랑 살이랑. 잘 못 튀긴대요. 아니, 여기 목이 없어. 목이 없어서. 목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내가 못 튀겼다 그랬나, 이제. 작은 닭이라 그러죠? 우리 예전에 의정부 갔을 때는 네. 목에 살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예 목도 따로 튀겼잖아요. 예, 네,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의정부 통닭 골목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진짜요? 목 튀김 따로 있어요. 목 튀김이 따로 있다. 따로 세상에.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닭 모가지면서 많이 볶아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해요. 아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요리 잘하는데.
그 옛날에 돼지 부속 그런 것도 아빠가 집에서 다 아, 돼지 부속을요? 네, 그거를 돼지 부속을요? 어, 돼지 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싱이 뭐야? 돼지 싱? 야! 응? 강남친은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얘 원래 일본 사람이에요. 네. 오, 진짜요? 네.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 거지. 근데 얘가 일본 사람 아니었으면 못 떴어. 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면서 한국말 이 정도 했었던 거야. 일본인이 일본인이 아니었는데 예능을 했으면은 그냥 아, 그러네. 나는 딱 보면 욕해 보세요. 한번 할 수 있어요. 아, 연기만 하겠지. 아니, 한다니까. 뭘 안 한다고 잘. 아니, 아니. 그 콘도 욕 나오게 한다. 또 욕 나오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 액션 하면 욕이 나와요? 아유, 아니에요. 그 전에 충분히 욕이 왜 나와야 되는지 상황을 이해하고 그럼. 이게 이제 욕이 이제 좀 순화돼서 재미있게 포장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누나가 그건 되게 어려워. 재밌는 거 진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그러니까 어려워. 이거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족구하고 앉아있네부터 시작해서 주댕이로 족구하고 앉아있네. 슈팍 슬랩바 이런 거 말이야. 슈팍 슬랩바. 족구가려 진짜 끔찍한. 아,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수 있게. 아, 예. 혹시 만약에 두 분이 저희 프로의 레시피로 도전을 한다면 혹시 꿀팁 레시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터들도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치킨.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이형으로?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면 치킨 안 먹어요? 아니, 그러면 구이형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순살을 이용한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발라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닭 먹을 때도 이런 관절 막 오돌뼈 먹으려고 먹는데 순살만 튀긴 거 하면 화나더라고요. 제 취향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불쑥불쑥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저희 레시피를 지원해 주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마니아입니다. 네네. 제 SNS 같은데 요리를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 SNS에 네. 올리고 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밤새 SNS 하셔가지고 지금 눈이 독특하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셨어요. 동그랗게 하시잖아요. 다크서클이 위아래로 이렇게 SNS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봤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 중에서 조금 여기 하면 좋겠다라는 게 딱 들어맞은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또 경험을 해보고자 즐기고 그래 싶어서 저희가 또 여기서 좀 저희한테 힌트를 주셔야 되는 게 그죠? 주재료가 좀 아이템이 독특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일 보시는 거예요. 김치지 뭐. 매일 보는 김치. 그리고 또 뭐 있죠? 저희 매일 보는 게 쌀. 네. 쌀. 매일 보는 거면 김치일 것 같아. 김치다 김치. 김치치킨은 근데 좀 맛없을 것 같아. 김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김치가 제일 이렇게 했는데? 아, 쌀! 그거는 쌀로 하는 거 있는데? 쌀 거 있잖아. 지금 쌀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맞추고 싶다, 이런 거.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형님, 빨리. 근데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 무조건. 알려주면 되는데. 내 노력을 한 번에 부숴버리는. 치킨 레시피의 주 재료는 치킨 레시피의 주. 주재료는 바로 밥. 밥? 아, 현미. 현미밥입니다. 아, 현미밥. 아, 현미밥. 쌀 치킨이 나왔어가지고 기대감이 지금 살짝 없습니다. 너무 언매치. 너무 언밸런스한 매칭이 아닌가. 개연성이 많이 없어 보이는 주재료긴 한데 치킨과는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건강 좀 챙기려고 네. 저희 집에서 주로 현미밥을 먹어요. 그거보다 SNS를 먼저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있어. 아 진짜로. 혈색부터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제대로 났어요. 네. 현미밥을 주로 먹는데 애하고 같이 치킨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밥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탁 떠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적용을 시켜봤죠.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만드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쌀은 그 현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동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요리해요? 어디서 해야 될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좀 와. 아유 근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으니까 뭐 저기 뭐 휴지라도 사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도 되나? 괜찮습니다. 소주 사 갖고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 그럼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가서 그럼 준비를 해주시고 되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주재료를 알았는데 네. 그 다른 그 재료들이 또 있잖아요. 서브 그치. 재료들이 그런 거를 강남 씨하고 네. 우리 요식업계 떠오르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정재 이런 나가 함께 예, 좀 도와주세요. 저희한테 아, 예, 가서 예쁘게 좀 예, 안내를 해주시고 아, 예. 아 동시에 아, 와 냉장고 두 개예요? 네. 와 이거 아 냉장고가 두 개라는 소리가 지금 들렸는데. 양문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는 양문형이 김치냉장고, 아, 하나는 김치냉장고. 양문형. 아, 아까 SNS를 봤는데 다 음식 사진이었던 네. 거 아니에요? 음식 사진 막 엄청 올라오고 비주얼은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네. 솔직히 맛은 어때요? 맛이 솔직히 맛있을 때도 있지만 취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너무 도전 정신 심할 때. 네네. 근데 SNS에 그 올리는 사진의 대부분은 성공을 한 후에 올려요. 네, 망친 거는 거의 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딸은 아빠가 음식 자주 해줘요? 네, 주말 아침마다. 아빠가 해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볶음밥 같은 거랑 스파게티. 오, 제일 안정적인 걸 골랐네요. 제키 형님들도 이제 토토가를 통해서 화려하게 아, 네, 다시 뭉치셨고 지금도 꾸준히 예, 활동 계획 있으시죠? 지금 앨범 준비 중이에요. 최근에는 또 H.O.T 형님들이 토토가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보셨어요? 본방도 봤고요. 네. 그 공연장 사실 제덕이는 저랑 갔었다 왔거든요. 아, 미쳤었구나. 아, 갔다 왔고 끝나고 그 멤버들 이렇게 디프리한데도 잠깐 같이 술자리도 했었어요. 아,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희도 어렵게 뭉쳤으니까 그 마음을 누구도 잘 알고 팬들이 뭐 좋아해주는 그런 뭐 기뻐해주고 막 이런 감동들도 너무나 아니까 네.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재덕이 형이랑 갔던 거고 가니까 다들 멤버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원했던 무대를 했을 때 그런 뿌듯함들이 눈에 너무 보여서 너무나 저도 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울컥하면서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윤마도 그런 생각 했죠. 어, 그럼 이제 되겠구나. H.O.T와 제키의 합동 아. 콘서트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이런 아니, 저희는 하면 좋은데 네. 아직 H.O.T는 딱 토토가밖에 안 한 거라 뭔가 네. 앨범도 나오고 공연도 하고 그쵸. 그러면서 같이 막 하, 아유 워낙 근데 띵곡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띵곡들이 명곡들이 워낙 예. 네, 두 형 예전부터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장수원 씨를 되게 그 한국 그 최고의 보컬리스트 3대 보컬리스트로 진짜 치거든요. 아 진짜 진심으로요.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힘만 드리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툭툭툭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춤추실 때도 다른 분들 되게 이렇게 딱 각 맞춰서 좀 하시잖아요. 네. 되게 설렁설렁 하세요. 진짜 이게 춤인지 그냥 움직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거니?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뿐이 아니고 형이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걷어낼 거 걷어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그걸 아니, 이 집에서 걷어낼까요? 아니요. 걷어낼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빛이 진실돼 보인다. 근데 그거를 노리셨죠? 활동하실 때 약간 그 간지를 그 멋을 내려고 일부러 노리신 거죠. 요리에 일가견은 있으신데 이거 아니, 음악을 향하기에는 조금 네. 색깔이 많이
이 치킨이 일단 완성이 됐는데 치킨에 네네. 애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애칭.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판다의? 판다의? 판다의 그냥 딱 치밥. 그냥 딱 치밥. 네, 그냥 딱 치밥. 아. 치킨과 밥이 딱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판다는 그 중학교 때 별명이셨다는 그 판다죠? 잠깐 안경 벗으면 분명히 아실 건데. 아니, 아니요. 지금 안경 쓰고 계신데. 저도 깜짝 놀라서 한 번만 아니고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이거 딱 그냥 딱 치면 딱 핀다네 딱 핀다. 중학교 때부터 그러셨다고요? 네, 중학교 때 별명은 강시였습니다. 판다도 있었고요. 아, 강시 캐릭터 확실하다. 아니 근데 저희 이렇게 뭐 판다 얘기하다가 장수원 씨가 한번 중학교 때부터 그러셨다고. 이게 지금 정말 무슨 생두병사 제가 아닙니다. 왜? 자 비주얼 토크를 잠시 해볼까요? 네. 비주얼 토크. 저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할머니들이 누룽지 튀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아~ 설탕 뿌려 먹는 거. 네네네.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오늘 소스 두 개 했는데 네. 꿀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꿀이요? 네. 꿀이랑 치킨이랑 네. 오, 그래요? 첫 번째 소스 그렇죠? 예, 단짠맵 소스. 단짠맵 소스. 매운 거. 짜고 매콤한 맛이 있는 소스를 이거요? 졸여서 만드는데 식을까봐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담아서 좀 열기가 더 돌게 이거 그냥 푹 찍어가지고 한 입 딱 베어면 하나는 아까 어떤 맛이 난다고 하셨죠? 새콤달콤 고소 고소 네 두 가지 소스에 자, 기호에 맞게 예.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색깔이 예. 없다 비주얼은 일단 요거만 먹어 자 식감 소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소스가 어느 하나 맵거나 너무 달거나 그러니까 물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짱 시켰다 뻔했네요 아까 튀기자마자 하나 나왔을 때 그냥 한번 탁 먹어볼 걸 그랬다 탁 튀긴 거 더 맛있었을 텐데 그때가 제일 바삭할 때 진짜 와 소스가 너무 예술이에요 바삭함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무 소스가 예술이에요 어머 소스 할 때 가볼 걸 보이게 짤 것 같은데 전혀 짜지 않고요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짜지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네. 근데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민숭민숭 할 것 같은데 민숭민숭 하지도 않아 그렇죠 야 희한하다요 아 진짜 이게 치킨을 먹었을 때 죄송해요 소스 예예예 예, 저기 너 때문에 제가 안 나와요 카메라 아니 진짜 배고파서 드시는 거 아니면 맛있어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유독 그렇게 다 드시는 거예요? 평가를 네 듬뿍 찍어 먹어보고 조금 찍어 먹어보고 먹는 거 좋아요 정말 심심하고 이걸 내가 왜 먹고 있나 이러면서 먹었어요 평범함의 매력 그런 말 있잖아요 무매력이 최고의 매력이다고 우리 소연이 형은 맛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걸 냈죠? 알겠어요 자 판다의 그냥 딱치밥 지금 결선은 치킨 마스터들의 시식회로 결정이 됩니다 강진원 지원자님 품평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 남편의 치킨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 그럼 가격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니 근데 이거 자 강진원 지원자의 레시피가 파이널 품평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치킨 마스터들의 시식회가 이어집니다 저는 그냥 딱 치밥을 최종 품평회 한번 그냥 뭐 심심하게 쓱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자극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이런 심심한 매력도 상품적으로 충분히 누군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